김영란법 개정으로 설 선물 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. 10만 원 이하 맞춤형 상품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습니다.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굴비 주산지인 영광 법성포거리. 가게 앞 덕장마다 굴비 두루미 가득합니다. 가게마다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바쁩니다. 5만 원짜리 얻는다 그러면 선물 용이 안 돼요. 적어서 금년에는 10만 원 선이라 거의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. 김영란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추석의 경우 굴비업계 매출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. 산지의 상인들은 이번 개정으로 선물 상한액이 올라가면서 지난해 추석보다는 나름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. 설 대목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유통업계도 김영란법 개정으로 상품 종류를 크게 늘렸습니다. 특히 5만 원 이하로는 상품을 내놓기가 어려웠던 한우와 굴비의 물량이 크게 늘었고 저렴한 수입산으로 채워졌던 과일 세트도 국내산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. 이번 선물 세트에서 10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의 선물 세트 품목수를 지난해 대비 30% 이상 늘려 준비하였습니다.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김영란법 안심 스티커도 등장했습니다. 김영란법 개정 이후 첫 명절. 위축됐던 지역 농축수산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